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한 달도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네. 어제 엔비디아 급락으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이 8월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9월 달에 가장 강력한 호재가 8월이 끝났다는 거. 네. 정말 지독지독한 이제 8월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9월 시장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마지막 영업일 날 오늘 양시장이 뭐 아주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장 흐름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HLB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뭐 유한양행 덕분에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매일같이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틀 전에는 유한양행이 급등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가 이제 유한양행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네. 또 오전장에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ADC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요. 오늘은 HLB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큰 기업이고 특히나 또 HLB도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한번 뭐 올해 좀 멈칫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재승인 신청을 해서 임상 3상 또 재승인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기업이죠. 오늘 HLB가 뭐 장 초반에 한 7, 8% 정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견인해주고 있다. 여전히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GDP 서프라이즈.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정말 미국의 경기 침체 갑자기 이제 아래 공포 이러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뭐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미국 경제 이제 GDP 성장률 물론 잠정치긴 합니다만 3% 정도의 이제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2%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탄탄하다. 사실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 싶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주가가 6%나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P 500 나스닥 지수도 비교적 좀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또 경기와 민감된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요게 저는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좀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디 갔나?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하루에 막 수조 원씩 이렇게 매수하는 날도 많았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수를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8월 한 달 내내 외국인들 특히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면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를 무너뜨리는 이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추세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아주 크게 이제 이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압박 속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 사실 외국인들의 이제 중장기 포지션이 매수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8월 중순 이후에 선물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상승 터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 8월이 오늘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9월 영업일부터는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니까 9월 달에는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화끈한 상승 랠리를 이제 펼쳐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급과 관련해서도 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아서 오늘도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블랙웰이었고요. 네.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퀴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퀴즈 문제. 제가 이제 퀴즈 문제 내는 게 이게 상당히 좀 고심을 하는데요. 오늘 네.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한번 내보고 제가 힌트를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답은 블랙웰의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이 이제 정답이었고요. 오늘 문제는
엔비디아의 이제 대항마가 등장했다. 사실은 뭐 대항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요 기업이 다우 30 지수 있죠. 우리가 보통 다우 지수라고 부르는 이제 다우 30 지수는 말 그대로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이 이제 편입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요 회사가 IBM하고 협력해가지고 AI 가속기 가우디3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6%가 넘게 급락했지만 요 회사는 3%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네, 힌트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PC. 컴퓨터에 보시면 요 회사 스티커 딱지가 붙어 있어요. 두 글자로 돼 있는 진짜? 영어 알파벳으로 I로 시작하는 회사거든요. 네. 요 정도 힌트 드리면 뭐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이제 생방송 화면 또 사진 찍으셔가지고 정답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을 해서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방송 진행하면서 공부도 되고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당첨자분들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종목별로 수급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변덕쟁이라는 오후장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시장이 뭐 화끈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심하게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옆으로 드러누우면서 줄줄줄 지수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이 한 2주 이상 이제 지속이 좀 됐어요. 변덕쟁이라는 이제 제가 키워드 오후장 투자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해드린 이유는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수급이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10시 전후가 되니까 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 갔다가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GDP 발표한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조선업종 쪽으로 강하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루 안에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수급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9월 달에도 당분간은 이런 식의 이제 빠른 순환매를 통한 주도업종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오후장에 과연 또 어떤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오후장에는 종가 관리가 가장 잘 되는 업종은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9월 달에 여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포트 무게중심을 일단 좀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건 경기 민감 업종, 방산 업종과 조선 업종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이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매일 그날 아침에 딱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오후장에 종가 관리가 잘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비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조선, 방산 이런 업종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잠시 후에 저는 오늘 오후장 어떤 종목들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지 원사 스페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방산과 조선 업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들 수익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제 편입했던 한미약품이 또 하루 만에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4%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오름세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한미약품 드디어 이제 박스권 추세를 좀 뚫어내는 게 아닌가. 뭐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뭐 유한장행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거든요. 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공통적으로 한 4, 5%, 5, 6% 정도 오전에 시세가 좀 붙었는데 두 기업 합쳐봤자 이제 6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시총 자체는 아주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무거웠죠. 실적도 좋고 시장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좀 부진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연초 이후에 이제 불거졌던 경영권과 관련된 불확실성. 뭐 아직도 경영권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연초에 만들었던 고점 37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되는 이 패턴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가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이 패턴을 깨고 지금 상승 추세가 이제 들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상단에서 매물벽에 걸리면서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고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딱 만들면서 추세를 이렇게 좀 돌려놓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유한양행이 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제약 기업들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한양행을 기준으로 아 그렇다면 우리도 시가총액이 이 정도는 돼야 할 텐데라는 접근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국내 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유한양행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대면서 상승 초입 구간에 놓여 있는 이제 한미약품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36만 원 정도 제가 1차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비하면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달 초에 편입했던 퓨처캠이 41%나 수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또 홀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퓨처캠은 뭐 매수 타이밍이 좋았죠. 네. 8월 5일 급락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 워낙 저점에서 공략을 했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부각받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방사성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전립선학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부각되는 종목이 퓨처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또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했거든요. 원래는 25,400원이 이제 최고가였다가 오늘 25,650원까지 고점을 살짝 좀 높여놓는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아주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가 저는 한참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소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 제가 매년 27만 명이 넘는 전립선암 환자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 치료제 중에 플루빅토라고 하는 이 노바티스가 이제 개발한 플루빅토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보다 효능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제 높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빅파마들과의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어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빅딜이 성사되기 전에 상승하고 있는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거니까 뭐 지금도 40% 넘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한 28,000원, 3만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도 역시 든든한 수익 안겨다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도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도 오후장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중대형주부터 중소형주들까지 네. 뭐 제가 사거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그쵸. 오늘도 일단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시되 어쨌든 다음 주를 대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 살아났을 때 제가 이제 수급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25,400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다가 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조금 숨 고르기 하니까 이제 로봇 업종 얘기하는 분들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눌림목 조정 만들면서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 되기 전에 이제 보핏 출시가 이제 될 거거든요. 보핏 출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들이 바로 SBB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 만드는 기업, SBB테크와 이렌시스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근데 실제로는 SPG가 이 보핏에서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공식적인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또 SPG다 이러면서 SPG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뭐 로봇 산업이 저는 이제 산업용 로봇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뭐 포스코그룹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27일 날 신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그 신제품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SPG가 공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SPG는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얘기할 때 뭐 SK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혹은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이냐 뭐 엔비디아 향이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로봇 기업들도 굳이 어디 어디 쪽으로 이제 공급한다 어디 향을 따진다라고 하면 SPG 역시도 삼성향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속기 시장에서는 뭐 국내에서 당연히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고 로봇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은데 SPG는 흑자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돼서 최근에 약간 실적이 이제 좀 둔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다시 이제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보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그룹이 이제 꿈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팔에 이제 3km 3kg의 이제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다관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걸 반도체 공장 같은 이런 제조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게 이제 삼성그룹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또 밸류체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PG다. 보핏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좀 화끈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SBB테크라든지 이랜시스 같은 종목이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SPG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삼성향 로봇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주가가 눌림목 조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제 로봇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니어도 다시 한번 사실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업종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오늘 또 뭐 조선 업종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다음 주에 방산 업종도 좀 관심 가져보시란 말씀 좀 드렸는데 네. 니어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새벽에 이제 6%나 넘게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또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저는 네. HBM 시장 성장에 대한 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살아나고 엔비디아도 뭐 주가가 지금 $117, $118 정도 수준에서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또 화끈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 현재가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 기업은 제가 7월 30일 날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7월 30일이 요 날이에요. 차트에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요날 주가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이틀 만에 20% 상승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 날 대폭락이 진행이 될 때 저점이 이제 4만 원까지 낮아졌다가 가격이 이제 조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구간이 어차피 제가 한 달 전에 7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거고 실제로 PSK 홀딩스는 그냥 뭐 HBM 시장 확대, SK하이닉스 향 수주, 삼성전자 향 수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 때부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될 수 있고 당장 상반기 때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실적을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고평가다 이런 비판적인 이제 시각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40%가 넘게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2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단 매출액은 1,4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은 한 376억 원 정도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AI 산업에 대한 이제 업황 노이즈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3분기 이후부터 HBM에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투자 사이클도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HBM 투자가 나왔을 때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PSK홀딩스,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본다. 오늘 저점 시도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 주에 이제 얻어맞았던 자리는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편입 종목으로 PSK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9월을 맞으면서 새로운 대비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유튜브 접속하셔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제가 9월 시장
이제 지긋지긋한 8월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네. 9월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매수의 눈 종목들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